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두절 말씀인데 다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두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합독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올해 이제 2004년, 2024년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먼저 장막 털을 넓혀라라는 말씀을 원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털을 넓히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장막터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막터를 먼저 견고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에 보니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휘장이란 건 텐트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뭐, 캠핑 생각해 보시면 텐트. 그렇죠? 텐트를 넓게 펴고, 또그 텐트를 받치기 위해서는 줄도 끼우고, 막대도 끼워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길게 펴라. 그렇게 해서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텐트를 견고하게 확실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받은 이제 훈련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흔히 777이라고 하죠. 근데 이 777을 이제 참 강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뭔가 방법과 비법이 아니에요. 그777 내용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이미 카톡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 나에게는 이777 기도가 잘 누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번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 광고가 뭐냐면요. 영어 100일 완성. 이 강의만 들으면 영어 완전히 완벽하게 정복한다. 여러분 다 보셨죠? 광고 문구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 100일 만에 완전 정복한다면요. 왜 어릴 때부터 유학 가가지고 십수년을 막 어떤 분들은 집세채 팔았대요. 애 유학비 보낸다고. 왜그 짓을 하겠습니까? 100일만 배우면 완전 영어 정복하는데, 현지인처럼 할수 있는데. 또 어떤 그 강사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 영어 강의만 들으면 해외 안 가도 현지인처럼 영어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만약 그게 안 되면 환불 조치 다 해주고, 손해배상까지 다 해주겠다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뭘 믿고 그런 배짱으로 얘기하는지. 100일만 들으면, 3개월만 하면 영어 완전 정복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거의 영어의 신이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십몇 년간을 영어 배웠는데. 근데 해외 나가면요, 지하철에서 외국인 만나면요, 입 다물잖아요. 그 허위 간 겁니다. 그쵸? 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777 훈련 들으면 뭐 777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다할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777 저도 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아 저는 폐강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무슨 이걸 하고 싶겠습니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야, 777. 또 어쨌든 사람들은 관심은 있을 거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그래서 물론 그건 앞으로 또 계속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훈련반이 물론 내용과 실질적인 부분도 우리 함께 이제 고민하고 또 말씀 나눠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근본. 즉 다른 말로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죠. 이 근본과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그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공생애 3년을 어떻게 보면 압축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감람산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신 그 모든 거를 함축적으로 40일 동안 그러니까 완전 집중 트레이닝을 시키신 거예요. 그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감히 겁도 없이 10주 만에 이거 하겠다고 지금 덤벼들었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영어 100일 정복처럼. 그래서 어쩌면 이 훈련은 뭐냐면요. 777 이미 내용과 자료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 주보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몇번 얘기했잖아요. 코팅해서 다 나눠줬다고. 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는 이 777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도록. 자료와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료만 가지고 있는 거죠. 777이 내 안에 토대가 되고 발판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저는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많은 축복과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2024년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잖아요. 오늘 지금 2024년 1월 6일입니다. 벌써 6일째, 거의 이제 일주일 지나갑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나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날짜는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달력 다 새로운 23년 1월 달이에요. 아직까지 2023년 뭐 11월, 12월 달력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은 분명히 새해가 됐는데, 내 상태는, 내 체질은, 내 마인드는 아직까지 2023년도에 있고, 2022년도에 있고, 아니면 저 2020년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예언기에 등록한 뭐 1998년도, 2001년, 2002년 그 상태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시작이 안된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시작하셨는데 나는 아직 시작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2024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또 나름대로 많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요. 우리는 평생 뭐 실현 불가능한 일인데 2023년 11월 31일 날그 해돋이 보겠다고. 해 뜨는 뭐 정동진부터 시작해서 수만 명 인파가 몰려요. 그 저는 그 뉴스 보면서요. 내 평생에 언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린 그 시간에 어디 있게 되죠? 예, 그래도 올해 참 감사하죠. 그쵸? 저녁이야. 송구영 집이 끝났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좀더 일찍 당기면 이제 가서 뭐 명동을 가든지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아, 더 빨리 끝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해돋이 보러는 무리죠. 그렇죠? 힘들죠. 그렇게 막 새해를 시작 보신각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10, 9, 8, 7 그게 진짜 시작입니까, 여러분? 그 시작 아무리 해봐도 결국은 다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신 거예요. 그럼 세상은 그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건나 중심으로 시작.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의 모든 시작은 다 창세기 6장이에요. 다 돈, 육신, 물질. 그걸 위한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결론은 창세기 11장에 다 바벨탑 되는 거예요. 나중엔 다 무너집니다. 그 영화 배워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쵸? 그 주변에 진짜 이거 가진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제가 뭐 연예계는 잘 모릅니다만, 그 사람 주변에 술 친구는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막 유흥을 즐기는 그런 수많은 친구들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시달리고 협박당하는데,
이거 말해주는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너에 몰린 사람이요, 코너에 몰려버리면요, 무슨 선택할지 모릅니다. 2024년 많은 세상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 다윗이 한 겁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신 거라고. 부와 귀와 크게 낮추고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해 뭔가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뭔가를 계획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올해 뭔가 한번 해보겠다. 죄송합니다. 바벨탑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2024년 실패할 수도 있겠죠. 성공할 수도 있겠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아픈 일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좀 된다고 해서 막 어깨에 힘주고, 좀 안 된다고 해서 막 어깨 쭉 쳐져가지고 막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푹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되고 안 되고 모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린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거죠? 2024년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다는 겁니다. 2024년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예측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경기, 불황에 막 최고의 막 얼음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신방하니까요. 신방하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좀 좋을 때 신방할 때는요. 신방하면요. 막 앞에 상에 막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신방가면요. 막 과일도 몇 개. 그것도 막 비싼 건 못 해. 사과가 그렇게 비싸다고. 그렇죠? 그나마 좀 만만한 딸기 뭐 이런 거. 그만큼 성도들 가정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게 2024년입니다. 그 길을 처음 걸어가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날지, 어떤 위기를 만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처음 가는 길에 내 발에 뭐가 있다고요? 등이 있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비춰진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동네에 갔는데 어두컴컴한 동네에 그래서 저 화곡로, 제가 지금 화곡로 신방하고 있으니까 그 화곡로 골목골목에 등도 없고 빛도 없고 깜깜하다. 난 한 번도 이 지역에 산 적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밤길 어떻게 갈 겁니까? 그런 처음 가는 길인데 내 발에 등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뭡니까? 등 따라 빛 따라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랍니까?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등과 빛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내 발의 등으로 붙잡고 내 가는 길에 빛으로 삼으면 여러분 절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언약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미리 응답합니다. 미리. 우린 꼭 뭐 어떤 일을 닥쳐가지고 그때 가서 뭐 응답받고 뭐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렘넌트 일곱 명은요, 가기 전에, 겪기 전에, 보기 전에 미리 다 응답받고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서 열심히 죽기 살기로 막 붙어가지고 전쟁해서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밟는 땅 뭐 한다고요? 다 내게 주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아직 가나안 땅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약속과 언약을 다 주신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뭐 하는 거죠?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도 없이 가서 죽기 살기로 붙어야 돼. 가나안 땅 이룰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리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미리 다 붙잡게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우리가 굳이 뭐 CBDIP라고 합니다. 표현하자면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종교의 그 교주는 얼마나 나쁜 놈이냐. 요거 하나 죽게 살게 해야지 그 다음 거 살짝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종교 교주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모든 거 다 줘버렸어요. 그쵸?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다 복받을 것이다. 아직 아브라함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입간식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니네들이 반드시 이 애굽 땅 나갈 건데 나갈 때 뭐 하라고요? 내 뼈, 내 해골 이거 반드시 가지고 뭐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미리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4개월 후의 일도 잘 모르는데 믿지 않는데 요셉은 400년 후의 일을 미리 보고 내 뼈를 반드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왜? 가나안 땅 갈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사는요. 미리 붙잡는 거예요.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2024년도에 진짜 시작입니다. 가짜 시작하지 마시고 진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언약 안 붙잡으면요. 하나님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는 시작을 나 혼자서 열심히 시작한다. 그 시작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까지 통하겠습니까? 중간에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첫 강의가 중요하거든요. 첫 강의를 보고 이제 둘째, 셋째 강의의 모든 참석률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강사들은요. 첫 강의에 필살기를 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지. 저는 반대로 하려고요. 그래야지 두 번째 강의에 또 오시지. 도대체 777은 언제 할까? 네. 저도 몰라요. 777이.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걸 좀 하라고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기도 이전에, 그쵸?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붙잡아야 될 게 있는 거죠. 이런 언약적 시작을 하려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도대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죠? 영적 장막터를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터를 세워라. 이 터가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터 위에다가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인생 가정 후대 올려보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흔들흔들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 본질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랑 우리 본부 원단 말씀을 좀 제대로 정리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우리 본부 원단 말씀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주제가 뭐죠? 네, 응답의 영혼. 제1, 2, 3 RUTC 대 응답의 영혼. 23년까지는 뭐죠? 응답의 25였잖아요. 그 올해는 그 25를 넘어서서 이제는 영혼의 응답 속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 엄청난 것, 화려한 것, 절대적인 것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풀이고 꽂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헛된 거막단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은 그 엄청난 부귀 영화, 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그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다 헛되다, 다 필요 없다는 거. 아, 뭐 내 자식을 막 최고로 키워가지고 막 최고로 한번 해서. 그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좋다는 거 다 했고, 또 다락방에서 좋다는 거 다 시켰는데도 결국 크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고. 막 사실 물론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본인이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렇지. 그게 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다 살이 되고 피가 될 텐데. 그만큼 그렇게 애썼는데도 다 풀이고 꽂히고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나중에 뭐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가졌던 그 배경, 실력, 학벌, 능력, 뭐 지식, 그 모든 걸 뭐로 여긴다고요? 우리 좀 실질적 고상하게 배설물이고 실질은 뭡니까? 예, 네, 똥이. 근데 우리는 이런 배설물을 여기 일시적인 여기에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이것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막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영원한 것을 못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인 거, 뭔가 딱 눈앞에 잡혀지는 거,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래서 연초가 되면요, 점집에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왜? 불안하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영혼의 응답의 영혼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을 겁니까? 잠깐을 붙잡을 겁니까? 당연하죠. 그럼 질문한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근데 대부분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고, 어디에 막 신경 쓰고 있고,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뭐 때문에 열이 받고, 뭐 때문에 막 기분이 좋고, 거의 다 대부분 뭡니까? 보이는 것. 잠시 끝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그 제가 지금 이제 대교구가 바뀌고 나서, 지금 이제 강서 2 중에서도 우장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순회로 이제 구역 연합신방 캠프 했고요. 이제 화곡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화곡로 이제 신방했는데요. 난 몰랐는데, 화곡로가 이제 재개발 들어간다고, 뭐 모아타운이라고 저 처음 들어봤네요. 이게 보통 저 마곡은 막 대규모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화곡은 대규모로 마곡처럼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화곡로는 거의 다 뭡니까?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고, 골목골목마다 딱 빌라가 막 촘촘하게 박혀 있고, 어린아이들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마곡처럼 완전 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신도시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에 맞게끔 이제 부분적으로 뭐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뭐 이제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하도 몰라가 계속 그 얘기 하니까 찾아서 봤어요, 기사를. 모아타운이라고 이제 재개발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어떤 사역자 한 분이 설명회를 갔어. 재개발 설명회. 갔는데 아쉽게도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구역 바운더리는 뭐가 안 된대요. 20년 동안 그것만 바라보면서 화곡로에서 살았는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주의 말씀이 등이 빛이 아니고 그 재개발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에 듣고 오는데 막 얼마나 실망되고 막 낙심이 되는지. 하필 그날 또 어떤 뭐 그 같은 이웃집에 사는 사람은 여기 재개발되는 여기도 집이 한 채 있고 또 다른 재개발되는 거기도 집이 또 한 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중으로 막 복이 터졌다라고 막 그렇게 막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본인 집은 잘 안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나오거든요.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집, 영원한 우리의 집을 저 천국에 짓는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너무 장막집,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은 다 무너집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늘에 영원한 우리 집이 있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래도 목사님 무너질 장막집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대골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게 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은 배설문을 여기 있지만 그 배설문 나는 한 번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근처에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여러분 다 뿌리고 꽂힙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응답. 이걸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응답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1강 때 주신 말씀이 뭐였죠?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1강의 말씀입니다. 본부 1강. 기다려라. 사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죠? 못 기다려. 특히 우리 예원은 뭐든지 뭡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막. 어제 보셨죠? 위원장님들. 막. 군대야 군대. 그냥 너무 감사하면서도 속으로 막 60대 되신 저런 장로님들이 막.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은요, 사실 막, 그 어떤 기업에 막, 그 할아버지가 그 기업 총수고, 막,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 막 깃발 두고 나와서 막 하시더라고. 그냥 보면서, 이야, 대단하시다, 진짜. 복음이니까 저게 가능하지.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너무 조급해. 막 여유가 없는 거죠. 당장 안 되면 뭐, 막, 뭐, 마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참고 인내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막 끝까지 막 버티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올지 안 올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하고 올 게 확실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게 확정됐어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기다림이죠? 근데 그 기다림의 마음이 어떨까요? 올지 안 올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다림은요? 너무 구슬프고 슬픈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몇 날, 며칠, 며칠이 온다는 게 딱 확정된 사람 기다림은요?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설레이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되어줄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것을 주시고 그걸 누리면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막연하게 25년, 75세 약속받았으니까 25년 무자식으로 있다가 25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렇죠? 모세가 40년 막연하게 어떻게 기다립니까? 못 기다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뭐가 있었죠? 영원한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끝을 안다라면, 결론을 안다라면 지금 현재 과정,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사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가정을 신방해 보면 기도 제목 1번이 뭡니까, 여러분? 1번, 2번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남자입니다, 남자. 하여튼 남자가 문제야. 기도 제목 1번, 남편. 2번, 자식. 그것도 주로 아들, 아들이 많더라고. 딸은 좀 괜찮은데. 다 가정의 남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나마 올해 이제 고륙전도가 나왔으니까 너무 이제 기대가 되고 기다림이 되어지지만
그 전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현재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자꾸 좋았다, 안 좋았다, 낙심했다, 힘 빠졌다, 막. 기준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람은요, 어제 좋았다가 오늘 갑자기 돌변하고요. 어제까지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막 왼수가 되고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왜? 영원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내용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절대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일곱 망대 얘기하신 거예요. 일곱 망대.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합니다. 숫자만 나오면 자꾸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 봐라, 다락방은 역시 땡땡이라고. 참. 아니, 성경에 숫자 없습니까? 성경에 숫자 다 빼버리면요, 성경 이게 이상한 책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숫자를 만들었냐? 우리가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신약자가 아닌 이상 이거 다알수 없어요, 내용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거죠, 정리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직접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화시키고 정리화시킨 거죠. 그게 일곱 망대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여정, 그리고 일곱 이정표, 다 성경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일광은 뭐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여러분 질문은 뭡니까? 뭐 기다려 하니까 이제 기다릴 건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거죠. 언제까지?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린 겁니다. 왜? 100세에 네 아들 독자 이삭 얻을 거니까. 모세에게는 그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복음화의 시간표? 몰라요. 근데 우리 자꾸 어디에 관심 가지죠? 언제? 언제? 보여달라는 거지. 언제? 구체적인 날짜까지. 요때까지 안 해주시면? 막 기한까지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한까지 정해. 은근 설정과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그냥 기다려라 하면 얼마나 막연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도 제자들이 너무 막연해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참 친절하십니다. 5절에 또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 날이면 뭡니까? 한 3, 4일이라는 거잖아요. 몇 날만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또 6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고. 예수님이 좀 제가 볼때 살짝 좀 이게 열받은 것 같아. 표현은 안 했지만 점잖은 예수님이 속으로 좀 뚜껑이 열렸어. 때와 기간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 코너에 주시니까 네 알바 아니요. 그만 우리 얘기하면요 신경 끄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언제 교회 들어올까? 우리 애 새끼들이 언제 예배 회복할까요? 신경 꺼, 신경 꺼. 그 뭐라고? 아버지께서 자기 하나님 절대 주권 시간표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어디에 신경 쓰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거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뭔다고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도 주신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되 뭐하며?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이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강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응답의 영혼을 향해서 집중하라. 집중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 집중이 뭐냐? 오직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낙심하죠? 겉사람 때문에. 겉사람. 겉사람이 뭡니까? 껍데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거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일희일비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뭐 한다고요? 낡아집니다. 낡아져요. 낡아져요. 제가 9년 동안 경기일대교구, 아니 경기일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금 우리 하면 경기 북부, 경기 서부, 강남 강북, 남부, 요걸 이제 9년 동안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강서희 맡아서 강서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행 가면, 그렇죠? 해외 여행 가면 어떻게 하면, 어떤 좀 약간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물갈이 하잖아요. 물갈이. 막 배탈하고 막 뭐 피곤하고. 그 제가 해외도 안 갔는데 대교구만 바뀌었는데 물갈이를 한 거예요. 물갈이. 막 피부에 뭐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너무 피곤하시고 막 뭐 목사님 뭐. 저도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얼굴에 뭐 이게 나니까. 근데 속으로는 겉사람은 뭐 한다고요? 낡아지나. 겉사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이 속사람을 놔두고 겉사람에만 자꾸 집중하면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낙심할 일이. 뭐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냐. 2024년도 아직 얼마 안 됐고 6일 전으로 돌아가서 2023년도에 그럼 뭐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예? 5천 종족이 복음화가 안 되어서 낙심했습니까? 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낙심했어요? 아니죠. 뭐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겉사람은 낡아지고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워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지금 어디에 집중을? 다 겉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겉사람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응답의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4년도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분명히 24년도를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큰 위기, 문제, 어려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뭐냐? 바로 오직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오직하라는 시간표 주셨구나. 오직 속에 집중하는 시간표 주셨구나. 이렇게 결단만 해도 사탄과 흑암이요 벌벌 떨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유다인들이 며칠 뒤면요 다 죽게 돼서 민족 전체가 멸절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만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찾아갑니다. 조카잖아요. 에스더한테. 네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대신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왜 왕후의 자리에 앉히게 하셨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문제 왔다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어려움이 뭡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받고 집중하고 인도받아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 이제 축복이 열리는 시간표인데 막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막 낙심해버리고 불신앙해버리고 힘 빠져버리고 속은 거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구나. 지금이 바로 오직의 시간표구나. 그래서 에스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숨 걸고 왕한테 갈 거니까 전 유다 백성들은 3일 동안 뭐하라고요? 금식해라.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집중해야 될 흐름. 어디에 집중해야 될 흐름입니까? 대부분은요, 막 세상의 흐름, 뭐, 이런 거는요, 엄청 집중합니다. 사람의 말, 어디, 참견 안 하는 데가 없어. 막. 이런 흐름, 저런 흐름. 구역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막 일일이 다 간섭하고 다 참여하고.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흐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흐름이 있다. 어떤 흐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겠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4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노력 안 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그래도 절대 바로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430년 동안 430년만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언제 딱 한번 피 발랐는데 그냥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점을 찍었던 뭐 양동이를 들이부었던 똑같은 거예요. 피만 발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날 밤에 해결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 문제 없습니까? 고질적인 문제 없어요? 반복되는 문제 없습니까? 오랫동안 지금 쌓여있는 문제 없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 안 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노력 안 했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죠? 근데 해결 안 돼. 그럼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죠. 피 발라야 피. 피 발랐을 때 430년 동안 막혀있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올해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 현장에 이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막터를 견고히 세울 거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임마누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약속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되게 할 것이다. 이걸 언약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요.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물론 응답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막 생긴 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그 응답은 사실 매일 받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아니 사람이 창세기 3장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매일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매일 막 드라마틱한 그런 응답과 역사들이 어떻게 매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아닌 이상은. 그럼 진짜 응답은 뭡니까? 문제 해결된 게 응답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구역과 지역과 현장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 말고 뭔가 좀 이제 보이고 잡히는 건 이제 그거 달라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당장 되어진 일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 큰 역사가 없더라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내용. 그게 뭐죠? 새 절기.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해. 오순절. 그 오순절 절기에 다 같이 저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죠. 그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 그냥 모인다 생각하시죠? 매주 모이라고 하니까, 전사님 모이라 그러고, 모여서 뭐 구역 인원 카운트하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였어, 구역에. 어쩔 수 없이 지역에 모였어. 그래서 모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모임이 없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는데요? 매일 모였잖아요. 집에서 성전에 매일 모였다니까요? 근데 그 매일 모이는 게 지루하고 힘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모일 때마다 이 절기 응답 받은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죠.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럼 매일 모여도 지겹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두 번만 모여도 지겹잖아요. 같은 소리하고 늘 똑같은 거 한다고 얘기하고. 새 절기,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 성령의 역사,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절기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이어지면 그 구역과 그 지역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옵니다. 금토일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집중을 통해서 따라오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집중의 결과. 그 결과가 뭡니까? 이때부터 이제 되어진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1장, 2장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1장, 2장에 뭐한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했는데, 집중만 했는데, 그때부터 역사, 사도행전 3장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일곱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전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 흩어짐의 첫 시작이, 첫 열매가 뭡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안전뱅이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살아나고, 심지어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내시까지 만나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집중의 결과 찾아온 응답의 역사들인 거예요. 2024년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구역과 지역의 현장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영원한 것을 딱 붙잡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훈련받는 우리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영혼을 향해서 세 번, 삼강, 뭐하라고 했죠? 이제는 도전하라, 말씀. 도전하라. 어디에 도전하느냐?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게 도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신방 중에 있으니까요. 그 이제 연합으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저녁에 이제 또전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이 또 모이는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한 분,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30년 동안 교직에 있었어요. 굉장한 거죠. 30년을 교직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현직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번에 제가 현직 교사 수련회 제목 보고 그 RUTC 뉴스 나왔잖아요. 보통 현직 교사 수련회 뭐 미래를 준비하고 뭐세 가지 캠프를 뭐 이러는데 이번에 제목이 뭐였어요? 뭐 고난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그런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지금 학교 현장이 그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었을까. 이번에 뭐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학교 현장에 공교육부터 시작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실제 현직 교사 중에요. 우울증 앓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전 직접 들은 거예요. 현직 교사들한테. 교사 그러면 평생 연금이 보장돼 있고, 은퇴하면 뭐 평생 200, 250 받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달리는 사람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분이 30년 교직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아직 은퇴까지 5년 남았어요. 근데 올해 미리 퇴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올해 퇴직하든 5년 뒤에 퇴직하든
30년 평생을 교직에 바쳤는데, 30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할 때에 과연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그 얘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남겨야 돼요. 그렇죠? 이 땅의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너진다니까요. 그 무너진 장막집으로 끝나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 그 얼마나 참 무의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게 뭐라고요? 도전하라. 이게 내 인생의 작품이 될수 있도록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는 거. 그럼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 24. 올해가 이제 응답의 영원인데 사실 처음부터 바로 영원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24에 도전해야 돼, 24. 모든 건 24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24 하세요.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다. 그거 불평하지 말고 24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24였는데 결과는 뭡니까? 그 문제가 나를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뭐, 다른 노예들은 힘들다 죽겠다. 내가 왜 노예로 왔냐? 신세 한탄하고 누구 불평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노예를 뭐 했습니까? 24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 됐다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가 어떻게 형통합니까? 노예가. 근데 요셉이 24를 누리니까 노예도 형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다 바꿀 수 있습니다. 24 하면요. 24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25.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영역. 그게 25입니다, 여러분. 그 25를 받으면 당연히 영혼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해 24년도예요, 24년도. 근데 이거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응답의 영혼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영혼 응답을 내놔라고. 아, 물론, 뭐, 그렇게도 하나는 주시죠. 주시지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도전해요. 아, 그럼 난 영혼의 응답 맞지만, 나는 빨리 지금 내 시간표를 봤을 때, 난24 해야 되겠다. 내 시간표에 맞게끔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37, 오천정족.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 서밋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237과 오천정족이 꼭 해외 가야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도 해외 캠프 일정 나갔잖아요. 그 신방 가보니까 집집마다 그표 다, 카드 다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가든 안 가든, 어쨌든. 그럼 여러분, 간다고 칩시다. 1년에 몇번 가겠습니까? 무리해서 카드 긁어서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번못 하잖아요. 청년들처럼. 기껏해 한 번이잖아요. 그한번 갔을 때 일주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딱 일주일만 해외 캠프 가서, 아, 237, 아, 오천종족. 그런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평생의 언약인데. 이 막연한 응답이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내가 사는 동네와 지역 속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장막터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장막터가 우리의 가정이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뜰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 렘넌트의 뜰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유아 유치 그거 했잖아요. 제가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겠죠. 한 아이를 놓고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서밋 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우린 당장 막 20명 30명 모이면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딱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물론 아이가 없으니까 뭐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그한 명의 아이를 놓고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들 기도 치유했들 하니까 뭐 막연하게 멀리 막 많이 모여야만이 교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역과 지역과 여러분 현장은요 한 명을 놓고 괜찮아요. 우리 집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 구역이 또 우리 구역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지역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동네에 한번 이방인의 뜰 한번 놓고 기도해보자. 여러분 제가 학원로 신방해 보니까요 그렇게 많아요. 유학생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그리스도 대학에 KC 대학에 불가능합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24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그렇죠. 뭐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빈틈 구석구석까지는 다 할 수 없어요. 교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 구역과 지역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동네에 한번 세 가지 뜰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실제 그렇게 안 해도 기도 제목만 잡아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렘넌트의 뜰. 그렇죠? 물론 지금 아이들 세바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바크를 안 온 아이들은 어떡할 겁니까? 아이들이 이 토요일날 세바크를 오려면요. 그래도 믿는 집 부모님, 그 믿는 부모님 중에서도 좀 교회 열심히 사람들 아이들이 오죠. 그렇죠? 어른들도 오기 힘든데, 자기도 오기 힘든데 애를 보내겠습니까? 그럼 안 오는 다수의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인데. 그럼 걔들은 계속 안 오니까 계속 방치된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그걸 구역과 지역에서 조금만 우리 구역과 지역에 있는 아이들, 교회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아이들 파악해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 토요일날 좀 불러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힘주고 격려하고 그 다음 탕후루 하나 사주고 좀 안 되면 마라탕도 하나 사주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뭐 몇만원 들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금토일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그게 뭐가 됩니까? 영원한 유산과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1강이라서 조금 시간이 원래 2시에서 3시 반인데요. 걱정한 제가 절대 3시 반까지 안 갑니다. 제가 힘들어서 못 가요. 그래서 저는 40분, 50분에 끝날 거예요. 2시에 시작해서.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말씀 정리해야 되니까 예,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2강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안 길어요. 예, 오늘만 말씀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부 원단을 좀 길게 했어요. 왜냐? 우리 송구영 씨는 다 들었잖아요. 근데 본부 원단 1, 2, 3강은 사실 안 들은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 원단을 조금 디테일하게 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했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예원 송구영신 예배 우리 원단입니다. 올해 내 장막터를 넓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 넓힌다라는 말은 저는 좀 견고하게 하자라고 제 나름대로 조금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이사야 54장은 치유의 약속,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터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는 뭐죠? 아직까지는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언약이 선포되었고 메시지가 떨어졌지만은 내 현실은 내 상황은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포로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꼭 잡혀가고 끌려가야만이 포로입니까? 어디 갇혀야만이 뭐 노예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이 지금 매여있고 묶여있다니까요. 주로 뭡니까? 돈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돈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물질, 세상, 아니면 뭔가 영적 문제, 아니면 뭐 개인의 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문제들. 그게 거의 다 매여있고 다 묶여있는 그게 포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가자는 거죠. 왜? 새해 24년도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것에 잡혀있고 매여있고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죠? 열방을 얻는 237 망대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터를 이제 어떻게 넓히느냐?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게 뭡니까? 이제 스타트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만 성도 예배 출석. 꼭 1만 명 모여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은요,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1만 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 10만 명 하면 더 좋죠. 1만 명보다는 10만 명이 훨씬 낫잖아요. 1만 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된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후대를 키우고 세 가지 뜰을 하고 2, 3, 7을 살리려면 교회의 기반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기준 중에 받을 응답 중에 하나가 우리가 1만 성도 예배 출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스타트만이라는 미션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역과 지역 속에 장단기 결석자 너무 많습니다. 소외된 자 많습니다. 빈곳 많아요. 스스로 혼자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손을 내미시면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올 거예요. 그 새가족, 최소한 우리 구역과 지역에 누가 새가족인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장막터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그게 스타트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천망대 운동 주셨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다락방 하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과 지역에 망대 세워야 돼요. 다윗처럼 일천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힘 있게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힘 있게 일어나야지 그 위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이방인들이 뛰어놀고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천 망대 운동,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장막을 넓혀야 됩니다. 그게 2, 3, 7 치유 망대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외 선교 캠프 예정돼 있고, 또 4월 달에는요, 세계 선교대회 있고, 많은 예원의 성사님도 오실 겁니다. 그냥 1년에 한번 우리가 날로 생각하고 반짝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선교가 24가 될수 있을 만큼, 그게 선교의 장막틀을 넓히는 겁니다. 몇 개국을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잖아요, 선교. 또 나는 이 나라니까 이 나라만, 우리가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2, 3, 7이 다 우리나라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집중하라고 한 나라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 1 있다가 이제 강서 2 왔잖아, 오니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눈에 불이 펄긋해 가지고 그 대륙별 찬양대회 할때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냐고, 막 찬.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뭐 500만의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미친 짓 했습니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륙, 니 대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5대륙이 다 우리 대륙이에요. 2, 3, 7의 모든 나라가 다 우리나라입니다. 나는 오직 이 나라만, 막, 이 나라 외엔 다른 건다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죠. 2, 3, 7의 모든 나라가 다 우리 기도의 대상자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선교의 지경을, 장막터를 크게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 3, 7, 열방을 얻는 망대의 축복을,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3인 1조입니다. 3인 1조. 그, 뭐, 목사님 계속 3인 1조가 뭐 30%밖에 안 움직였다고, 70%는 잠자고 있다고. 왜냐면 이제 3인 1조를 통해서 전도돼 온 사람의 이걸 파악해보니까 3인 1조를 통해 온게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뭐 사실 3인 1조 했지만 뭐한 사람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전도는 아니라도 기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 그래서 제가 어떤 구역은 보니까요, 매일 밤 9시마다 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3인 1조 돼가지고. 물론 뭐한 명도 전도 안 했어요.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 3인 1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도도 안 해. 그럼 도대체 그 3인 1조는 뭡니까, 여러분? 누가 묶었습니까? 왜 묶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묶으라고 해서 막 난리를 피워가지고 막 써냈다고. 써낸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거기 내 이름이 들어간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팀, 기도부터 하세요.
둘러보면 많다니까요. 장단기 결석자, 연약한 사람, 막 뒤집어져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구역 지역 속에 그들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는 3인일조 기도팀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대진이 뭐라 말씀하셨죠? 넓혀야 할 나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굳게 박으라. 그렇죠? 이 말은 뭐죠? 영적인 나의 장막틀을 지금 빨리 세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참 신방이 왜 좋냐면 신방하니까요. 막 이런 저런 얘기를 너무 막 편하게 잘 얘기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어요. 커피 마시면서 과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는 얘기 듣는 거죠. 그게 어떤 분들은 막 웃으면서 그 화면에 팍 떴잖아요. 내 장막틀을 넓혀라. 화면에 팍. 옛날에는 막 천막이 위에서 팍 내려왔잖아요. 사실 진짜 좀 약간 뭐뭐스럽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보면 진짜 이 교회 진짜 그러지. 근데 어쨌든 이분 화면에 떴어. 화면에. 그게 뜨자마자 열이면 열. 머릿속에 뭘 생각했느냐. 이사 가야 되는가? 아파트로 가라는 건가? 평수를 넓히라는 건가? 어디로 가야 되지? 0.5초 그 생각했대요, 다들. 그 생각하면서 현타가 왔다, 현타. 메시지는 떨어졌는데, 내 머릿속엔 당장 지금 평수, 이사, 아파트,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물론, 그것도 응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 응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넓힌다는 건요,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넓힌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뭐 하죠? 대부분 우리의 것을 고집합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을 고집해요. 주로 내가 가진 틀과 기준 속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거기를 누가 침범한다? 열받는 거예요. 상처받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넓힌다는 건요, 그걸 먼저 깨트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 고집, 그 주장, 그거는 안 넓히고 막 평수가 어떻고 더 넓은 집으로 사업장을 더 크게 확장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갱신되지 않는데 어떻게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영적 장막 터를 먼저 넓히라는 거예요. 갱신하라는 겁니다. 개인의 영적 장막터가 뭡니까? 그게 삼원홀이잖아요. 삼원홀의 장막터. 삼원홀.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게 될 777. 이게 전부 다 개인의 영적 장막터입니다. 이것부터 휘장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 뭐죠? 맨날 나를 위한 삼원홀. 물론 맞죠. 모든 게 시작은 납니다. 근데 그 삼원홀 속에 온통 나밖에 없어. 나,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과연 그 삼원홀도 물론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삼원홀이 정말 응답과 축복을 줄 수 있는 삼원홀일까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 넓게, 넓게. 줄을 길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삼원홀 속에 나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나의 구역 식구, 나의 지역 식구, 현장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불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장막터가 돼야 되잖아요. 나의 사모들이. 늘 나나나 하는 장막터가 뭘 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사모들을 여러분 확 넓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모들 속에 모든 걸 다 담으세요. 그게 개인의 영적 장막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장막을 넓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23년 한 해 동안 전부 다 망대 메시지였잖아요. 그렇게 망대를 외쳤는데 과연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으로 공급받는 망대가 있냐고요. 그거 없으면서 평수를 넓히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그걸 보고 부실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 들어갑니다. 지금 잠깐 네이버 보니까 어떤 건설 회사가 지금 워크아웃 해가지고 어떻게 법정 관리 들어간다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 이 법정 관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근원적 힘을 얻는 망대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면 그 위에 확장시키고 넓히는 건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넓혀야 할 나의 영적 장막터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훈련받는 우리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훈련반입니다. 그죠? 근데 왜 오늘 첫 강의인데 그거 강의 안 하고, 왜 송구영 신예배, 왜 원단 메시지 말씀하냐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다락방 이 전도 운동은요, 뭔가 비법과 노하우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방법, 전략, 얼마든지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 성장 연구소 수없이 많습니다. 각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교회 성장 연구소 수없이 많아요. 거기 어마어마한 논문, 자료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비법을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치고 그런 거, 그런 거면요 몇 년 못 갑니다, 여러분. 다 미천 다 드러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 그렇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이거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욕먹으면서도 초대교회 이후로 잃어버린, 놓쳐버린, 빼앗겨버린,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자들 이 얘기 듣고 니네만 복음이냐? 니네만 전도냐? 욕먹잖아요. 그럼에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2000년 만에 초대교회 이후로 회복된 복음 전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을 뭔가 전도의 한 프로그램으로, 방법으로 생각하면요, 얼마 못 갑니다. 그게 초창기 다락방이 영도회를 넘어서서 전국으로 확산될 때, 1994년도에 저 서울 횃불회관에서 유목사님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울과 수도권 전국에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왜요? 도대체 전도 어떻게 하냐고, 전도 방법이 뭐냐고, 그 궁금해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온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나중에 이단 바람 불고 또 다락방 해보니까 당장 열매 안 나오거든요. 당장 역사 부흥 안 일어나거든요. 다 떠나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777 이전에 뭐 있었죠? 393. 393은 잊혀져 버린 남자가 됐어. 777에 묻혀 버렸어. 아니 무슨 이거 유행 뭐 실시간 검색어에서, 그렇죠? 393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393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야, 저 777이 니 나오기 전에 내가 그래도 막 제 상위권을 달렸는데 어느 날 773에서 777로 바뀌면서 393은 자리가 없어. 그냥 막 얘기도 안 꺼내. 막. 그럼 여러분 이 777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70, 뭐 12 그거 나오면 이 777은 어떻게 되는 거죠? 393이든 777이든 그렇죠? 사실은 뭡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시간표에 따라서, 메시지 흐름에 따라서 좀 강조하고 더 찾아내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가 근본이고 뭐가 본질이냐, 이걸 빨리 붙잡아야만이 393이 나와도 아 그래, 본질과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 저거 내가 늘 하던 건데 이렇게 됩니다. 또 갑자기 777 바뀌면 어떤 사람은 왜 갑자기 777로 바뀌냐고, 나 393 잘하고 있는데. 근본과 본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777로 갑자기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평상시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777 사실 유튜브 들어가보면요, 지금 유 목사님이 실제 777 기도하신 내용 묵상으로 1시간짜리 유튜브 다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놔도 돼요. 그럼 이거 들을 필요 없는 거죠. 이거 왜 듣습니까?
실제 뭡니까? 그 오리지널 하신 분이 얘기한 그게 훨씬 더 낫지. 근데 자료도 많고 영상도 그렇게 넘쳐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잘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훈련반에 오신 분들은요, 사실 굉장히 귀한 분들인 거예요. 내가 얼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진짜 토요일 날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힘들게 만들려고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도 토요일 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교회에 있는 게 지금 낯설죠, 그렇죠? 토요일 날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 시간에, 이 오후에. 집에 널러 퍼져 있든지, 뭘 하든지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토요일 날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냔 말이에요. 뭘 얻으려고 왔습니까? 뭘 얻으려고? 자료 다 있는데 이미. 그렇죠? 그럼 777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 답은 없어요, 여러분. 굳이 정답을 억지로 얘기하라 그러면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 그렇죠? 그럼 애기 어떻게 낳습니까? 목사님이 애를 낳으면요. 첫째,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아야 돼요. 둘째, 결혼해야 돼요. 셋째, 사랑을 나눠야 돼요. 넷째, 난자와 정자가 자궁에 잘 착상돼서요, 아기 집이 생기고 태아가 생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대로 여러분 애기 다 낳았습니까? 예? 애기 어떻게 낳았죠? 그냥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낳았어요. 그쵸? 수영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하기 위해서 막 책을 400권 사가지고 다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냥 물에 들어가 보면 그냥 물에 뛰어 들어가면, 아유, 목사님, 그러면 뭐, 나 수영 못하는데, 뭐, 물좀 먹어도 돼요. 안 죽습니다. 코에 물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물에 놀다 보면 어느 날 몸이 물에 뜨고, 물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전혀 안 해보고, 와, 방법, 자료, 막 어떠냐? 그거 되겠습니까? 777? 하면 돼요. 안 하는 게 문제, 안 하는 게. 틀린 방법이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바르게 수정시켜 주십니다. 나의 것으로 잡혀집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것도 안 하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한번 노하우 한번 내가 들어보자고. 설사 내가 뭐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얼만큼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한다고요? 이거 해. 이거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부 원단 1, 2, 3강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 이건 뭐냐면요. 2024년 모든 강단과 본부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우리 52주 주일 강단도 결국 이 뼈대 속에서 매주 나오게 될 거예요. 시간표 따라서 본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걸 먼저 내 안에 딱 망대로 세워야지 이 위에서 모든 말씀과 영적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걸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오늘 정리는 했으니까 정리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걸 뭐 하는 거죠? 개인화 시켜야 돼요. 개인화. 개인화란 말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내 거. 제가 굳이 이거 정리 안 해도 여러분 이미 녹지본 다 올라와 있죠? 그렇죠? 녹취본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짜리 녹취본. 그거 읽는 게 훨씬 낫죠. 여기 이 강의 왜 듣습니까? 녹취본 아무리 있어도 그건 녹취본이지 내거 아니에요. 개인화란 말은 내 것이 되는 내 거. 내 것이 되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해야 돼요.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면 그 속에서 반드시 나에게 부딪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죠? 묵상하는 거. 하나님 도대체 장막터를 넓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내가 넓혀야 될 장막터가 어딥니까? 무엇입니까? 이걸 최소한 한 번은 질문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래, 50평짜리 아파트로 가라. 그러면 가셔도 돼요. 근데 제 경험상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나의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화 내 것이 되어줘야지 2024년 마지막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까지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개의치 않고 달려갈 수가 있잖아. 내 것이 확실하니까. 이게 확실치 않으면요, 중간에 가다가 문제 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하면요, 또 흔들리고 갈등하고 맞니 안 맞니 긴가민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자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에는요, 무조건 원단 말씀 최소 10번 이상 들어야 됩니다. 우리 송구영 신입의 우리 말씀과 본부 원단요.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1월 한 달 동안 개인화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이 개인화된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현장화 돼야 된다. 현장화. 현장화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걸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제일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럼 이 말씀 내가 받은 걸 어떻게 하죠? 적용을 해야 되는 적용. 어디에 적용합니까? 다섯 가지 현장에다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현장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나. 나에게 당연히 적용해야죠. 1번은 나입니다. 나.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나예요. 나. 그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디 현장에 적용합니까? 모든 만남 속에 적용하세요. 그래 내가 오늘 올해 이 사람을 만난다. 하나님 이 사람 왜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지? 장막터를 넓히라고. 그렇죠? 이 사람에게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것을 전달해 주라고. 만남 속에 적용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어디 적용합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다 적용이 돼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요 사도행전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의 장막터가 안 넓혀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 강남으로 가든 어디 가든 뭐 넓은 평수로 가시든 뭐 아니면 저 시골로 내려가서 뭐 200평짜리 집에 살든 가정 이걸 우리가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 번째 어디 적용합니까? 여러분의 업 학생들은 학업 전문성 우리 어른들은요? 직장, 전문성 있잖아요. 그 업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업에다가. 특히 올해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산업이 응답받아야지 선교의 장막터를 넓히고 그 선교에 함께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 뭐 하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마지막 어디에 적용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지교회입니다. 이게 뭐죠? 쉽게 말하면 다섯 가지 기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적용하면요. 열리는 거예요. 열려. 나를 통해서 다락방이 열리는 거죠. 나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팀사역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영적 장막터를 견고하게 조금 세워나가는 그런 영혼의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반 꽉 채웠어요. 진짜. 아, 그래서 뭐 한번 뭐 휴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 왜냐면 또 저희 대교구 또 집중훈련 이 토요일 날도 잡혀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시간 반 꽉 채웠어요. 안 한 거 아니죠? 그렇죠? 한 시간 반 30분 엑스트라 더 채웠습니다. 채웠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본론의 강의로 좀 더 짧게 해서 토요일 날 너무 막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인도받대 오늘 어쨌든 오셨어 교회 오셨으니까 그냥 말씀 듣고 가면 안 돼. 이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언제 기도하느냐? 지금이 제일 좋아요. 딱 말씀 받고 나서 바로 집에 가버리면 또 막 잊어버리고 이게 안 나니까 지금 우리 짧게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 두셨던 내 장막터를 넓혀라. 또 우리 본부 원단을 통해서 응답의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말씀이 나와 나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업의 현장과 우리 지역에 그대로 성취되는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